최고의 신랑이십니다. 미남의 탄생. 아,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아, 뭐 평소랑 다른 것도 없구만 뭐. 나 똑같아. 어? 최 팀장, 난 내 예쁜 신부 보러 가야겠어. 어? 얼마나 예쁜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대표님. 결혼식 전에 신부 모습 보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는데요.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 전혀 겁나는 게 없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만큼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감히 세상 최고의 미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진실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감히 세상 최고의 남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일지라도 우린 늘 함께 할 것입니다.